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밸브가 말을 잘안 들어서 이게 아마 각 안에 뭔가 헛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을 잠궜는데 물이 저 위에 받치는 거예요.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펌프를 저 부위를 싹 해놨죠. 네, 깔끔하게, 깨끗하게, 네, 청소를 했습니다. 물통을 아주 누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요. 그런데 오늘, 이거를, 저 부분이, 물을 잠그고 이렇게 보니까 자꾸, 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네, 여기가 이제 문제였어요. 얘가 바가가 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해보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철물점에 가서 네, 그거물 들여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엑셀, 네, 양 엑셀 파이프. 네, 이게 이제 잠금 장치가, 잠금 레버가 달려있는 건데요. 요걸 사갖고 왔거든요. 아마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요 센치만큼, 네, 이 센치만큼 제가 열어서 잘라가지고, 해줘야 저쪽으로 쭉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5.5cm거든요. 네, 5.5cm인데, 요게 정확하게 들어갈 만큼, 네, 아마 이거 다 조우고 그러면 5c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거를 작업을 하려니까, 이거를 카트기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얘들을 벗겨내고요. 토이런을 벗겨내고, 이제 얘를 잘라줘야 하는 관계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네, 지금 제가 이 칼을 가지고, 네, 여기 이 부분을 좀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이제 얘는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 나왔죠. 그래서 이쪽, 저쪽, 예,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이거 잘 잘라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우와, 이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네, 여기서 잘라볼게요. 자, 하나, 둘. 정확하게, 우와,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물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네, 저기, 물을 잠궈놓은 상황이라서, 네, 상관은 없고요. 지금 이쪽도 이제 잘라줘야 하거든요. 이쪽도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칼이. 어떡하죠? 잘안 들어가는데요. 좀 좋아. 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네. 일직선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걸로. 이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여기에, 와,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이걸 돌렸는데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열어놓은 상황. 그러니까 보통 보면 밸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짠, 밑에도 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막혀 있나요? 열려 있나요? 열려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밸브가 열려 있는 상황인데, 자, 짠, 이제 잠궈 보겠습니다. 얘는 잠궈도 빠가가 됐죠. 저쪽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관계로 얘는 고장이 난 거예요. 자, 똑같이, 네, 제가 이렇게 내려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실까요? 얘는 잠겨 있는데요. 얘는 저쪽 편이 뻥 뚫려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저쪽에 뚫려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얘는 빠가가 돼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보세요. 자, 이게 잠겨 있는 겁니다.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열어보면 저쪽 부분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저쪽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네,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잠궈 보겠습니다. 짠. 잠겨서 저쪽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죠? 네,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자, 열어보겠습니다. 짠. 저쪽 편이 쫙 보이죠? 네, 구멍 속으로. 그러니까 이 밸브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거를 갈으려고, 네, 사갖고 온 거거든요. 네. 와, 어떡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 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잘될수 있을까요? 와, 대박. 지켜봐 주시고, 네,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엑셀이 더 필요합니다. 한번 조여보도록 할까요?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가시고요. 이렇게 하면 조이는 거죠. 자, 역시 빠가가 돼 있으니까 전혀 되질 않는 거 있죠. 이것이 네, 엑셀이 꼭 끼워지지를 않네요. 그래서 두드렸습니다. 망치를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들어가야 하는 관계로. 아이고. 네.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줄기차게. 네, 이것을 한번. 이제 된것 같은데요. 자, 하나, 둘, 셋. 이야. 소리가 났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을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이쪽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자른 부분을 이렇게 볼게요. 네, 아주 잘돼 있어요. 네, 매끈하게 잘 잘랐거든요. 자, 이제 이쪽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와,
네.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뺀 그대로, 네, 뺀 지점을 확실하게 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 토이론을 좀 더 깊이 넣어서,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끼워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엑셀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네.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엑셀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너 들어가지 마. 붙잡아 놓고요. 잡아놓고, 네, 볼게요. 하나 안 들어가. 자, 한 번만 더. 네, 소리가 났죠? 자, 이 상태에서 네, 한번 됐습니다. 우와, 과연 잘 됐을까요? 네, 물을 틀어보면 물이 세면은 안 되는 것이죠. 아까 휴지 신문지를 제가 올려놔 보겠습니다. 만약에 물을 세면 다시 해야 되는 관계로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우와, 대박. 네. 오늘 저 기술자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모든 공구를 네, 일단 치우고. 자, 이제. 신문지가요. 물이 젖어 나오는지 휴지도 좀 가져와서 네, 바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흐르면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죠. 다시 조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센치를 쟀을 때는 딱 5cm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딱 들어가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열렸거든요. 열렸습니다. 이건 잠궈지는 거죠.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연결은 했거든요. 그리고 토이론도 정확하게 잘 잘라서 이 부분이 네,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잠궈놓은 상황에서 제가 물을 틀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네, 정확하게 이제 다 달았거든요. 네,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